오늘 몇 꼭지지요? 70. 예, 오늘 도화서 한문불전대학원 함경 강의 제57강째 예, 큰 바다가 변하지 아니함에 비유하다 지나서 다음에 태양에 비유하다 그 대목이죠? 예? 맞습니까? 일륜유 아니에요? 70? 거기 아니고 저기 가보네. 저기 우리가 하던 게 금강당 보살을 찬탄하다. 그죠?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죠? 보살 지강 삼매에 들었다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이상하다 싶었네. 1자하고 이제 7자가 귀에 잘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치매가 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레이 하안경을 쓰라면 처음에는 뭘 합니까? 방강.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고 법을 쓰라는 설법주가 삼매 들고 가피력을 입고 대표적으로 그 한 회차의 설법을 맡아서 진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직설하실 때는 삼매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삼매에 자주 찰나제 삼매라 이렇게 스스로 뭐 찰나제 삼매에 머무르셨다. 자주 사자빈신 삼매, 사자빈신 삼매에 스스로 머무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부처님은 장삼매니까 늘 그 마음이 장삼매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 보살은 삼매 속에 들어갔어야 비로소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력을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얻게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입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라든지 그죠? 입 보살 지강 삼매라든지 보살 대지강 삼매라든지 이와 같이 삼매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강은 어디서 한다고 주로 얘기했죠? 방강하는 품은 무슨 품? 개성으로 노래하기 전에 사이키 조명이 돌아가듯이 방강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수미 정상 개참품 그 다음에 불성 야마 천궁 개참 야마 천궁 개참품 그 다음에 도솔 천궁 개참품에서 방강하시고 시피향품에서 삼매에 든다. 이와 같은 순서가 쭉 연결되겠죠. 예. 뭐 다른 것들은 굳이 이제 복잡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1회차 설법은 뭐였습니까? 세지미엄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사성제 사성제라 세계성취 하장세계 비로자나품인데 그리고 열애가 현상을 나타내니까 어레이 방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열애 현상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보현 보살이 삼매에 들어야 되니까 보현
삼매품이 따라 나오겠죠. 1회차 설법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는 돼가 있죠. 2회차 설법이 넘어가면 어디서 방강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 2회차 설법은 이와 같습니다.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곽풍, 방광명곽풍. 어디서 방강하겠습니까? 예, 이런 선생도 없다. 그럼 광명곽풍에서 아, 대충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광명곽풍 그 다음에 예? 보살문명품, 정형품, 현수품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삼매는 들지 않습니다. 2회차 설법에서는. 왜? 십신 위에서는 보살의 지위가 아닌 범부의 지위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래서 3회차로 올라가면은 성, 수미산정품, 수미산정, 개참품, 십주품,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중에서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여섯품 중에서 개송, 찬탄, 노래하는 부분에 가야 사이키 조명이 돌아간다. 방강. 기억되시겠죠? 별걸 다 한다고. 그다음에 사회자 설법은 내품이 있는데 내품 중에서 어디에서 방강해야 되겠습니까? 불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어디서요? 야마천궁, 개참품. 그 다음에 십행품, 심무진장품.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세품이 설해지는 제5회차 설법인데 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에서 방강하고 십행품에서 삼매에 들어서 본품을 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품을 설하기 전에 항상 뭐에 들어갑니까? 삼매에 들어간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된 대로 조작대가 있는 인위적인 정말 자기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잘못 보면은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집대성해서 총괄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정리해 두었다 이렇게 보는 의미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상강내 의식을 합니다. 상강내 의식은 왜 하느냐? 그때 좀 장엄하게 해야 됩니다. 이심 정내 하다 그러면 안 되고 음을 장엄하게 장엄하게 운곡을 따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고결한 기명의 상태거든요. 그 다섯 가지 수행 방법 중에서 기명, 예경이라고 하는 거죠. 예경. 예경으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을. 그래서 의식을 하는 것은 아버지, 야 아버지 밥 먹어라, 만호, 아들 이렇게 하면 쌍소리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아버님, 저 진지 드시죠? 어머니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일심정례하고 이런 거는 그냥 막 우리 강의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을 올리고 이와 같은 신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수행입니다. 수행. 그러니까 아주 곱게 그 시간도 굉장히 소중하게 그러니까 남에게 선물을 주려도 포장지부터도 깨끗하게 잘 따듬어서 준비해줘야지. 안에 내용물이 똑같다 하더라도 검은 비밀을 봉다라 갖다 이게 무엇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좋은데 해가지고 그릇도 아름다운데 법학인 같은데 뭡니까? 유리 그릇에 금 그릇에 진주를 담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백옥에다가 뭐 담고 하잖아요. 그렇게 장엄하게 해가지고 좀 잡수세요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는 것은 수행 중에서 제1번 예경입니다. 예경. 아주 그 장엄하고 예경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가사장사 믿고 이렇게 법회하고 예불 하고 이런 것도 반주 있고 해도 괜찮아요. 홀다 보고 해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사를 입는데 저기 동방마 입고 와서 절하고 이러면 꽁지 빠진 닭같다 그러거든. 옛날 어른 스님들은 반드시 기억에는 안 맞고 옛날부터 잊지 않다 하더라도 서로 장엄하기 위해서 일단 예경을 하고 그 다음에 참회하고 근청을 해가지고 근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십향품에서 예경하고 참회하는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중생들에게 근청을 해서 그 중생들이 법을 듣게 해서 그래서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이고등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고통을 벗어나서 보리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중생에게 근청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수의한다고 하는 거는 따라서 이제 보리해양이라든지 수의라고 하는 것은 남이 좋은 일 하면은 따라서 박수 쳐주고 따라서 좋아해주고 찬탄해주고 이러다 보면은 주위에서 옆에서 같이 늘어나고 환희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진치를 꺾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하열하고 옹졸한 것을 해소 향대를 했죠. 그걸 전형적인 보리해양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생해양은 해자 향타, 나를 돌이켜서 타인으로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중생도 다 같이, 그 내가 이렇게 돕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저중생도 같이, 그 뭐라 합니까? 발고 열악이라 하죠.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게 이제 나의 인행이, 자인행이, 해자인행, 내 스스로의 인행을 돌이켜서 향타인행이라, 다른 사람들도 보살행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전형적인 중생해양이라고 하고, 뭐 견주어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것들을 체험해서 알고 깨달아서 알고 확실히 여실지견해 나가는 것들은 보리해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리해양은, 이 십해양법의 해양은 세 가지로 딱 기결이 됩니다. 하나는 중생해양, 하나는 보리해양, 하나는 실제해양. 이 실제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하중생할 중생도 없고 상구보리할 보리도 없다.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존이라. 대충 뜻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해양, 열 가지 해양이 딱 기결되는 점이 모두가 이 삼처 해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시 예불 할 때마다 축원할 때 뭘 하죠? 해양 삼처 실온만 이리죠. 예. 그 중에서 뭐 이 십해양품은 육식화원경에서는 금강당 보살 해양품으로 되어가 있어요. 금강당이란 이름 자체가 금강이라고 하는 게 뭐 앞에서 우리 배워봤다시피 용맹하고 아주 정진스럽고 용맹스럽고 또 뭡니까? 떼꾸중물 없이 이구당스럽고, 예? 이구.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죠. 그 불태전의 신심. 그러니까 금강 당연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당자는 뭡니까? 높이 올려서 멀리 멀리까지 해양하겠다. 예. 근데 이 불교를 이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제일 먼저 그 2회차 설법에서 부처님한테 결과물을 좋은 거 1회차 설법에 드러내놓고 거내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문수보살 동원해가지고 십신설법 할 때 그 이제 믿도록 하잖아요. 그죠? 그래 살짝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믿으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왜 우리가 체계적으로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와 같이 옛날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보다 머리가 못한 사람들도 아닐 테고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아닐 텐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골치 아픈 것만 더 정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습니다. 감을 가져왔기도 감이 왜 답니까? 이래 물어봤습니다. 감이 왜 달죠? 문수스님, 감이 왜 달아? 이제까지 감 잡았지? 많이 잡숴봤잖아. 홍시, 연시, 뭐 단감, 쪽감, 대봉 다 잡숴봤잖아. 감이 왜 달아? 집에 가. 감 꽃이 달다. 배가 왜 달지? 배꽃에 꿀이 있다. 달다. 요게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전법신이라 하잖아요. 번뇌에 얽혀가 있는 법신. 사람이 인인이 개개 인인이 원만 구족대가 있는 요인 불성이 있다고, 퍼펙트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화엄경을 보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수시로 확신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비록 붉은 꽃이 제 꽃이 졌다 하더라도 이 꽃은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종려는 아름다운 수다원가가 되든지 언젠가는 아라한가 되든지 불과가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함경 읽는 것은 뭐 미래의 극락도 기약이지만 오늘도 극락을 기약 같이 가기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항상 이 허망한 희론이 아니잖아요. 그래 꽃이 꽃 속에는 꿀이 있습니다. 꿀 그것을 일리평등하게 마중물이 돼서 쭉 자라서 나중에는 선지식이 되면 큰 열매가 되겠죠. 우리 그거는 이제 흔히 수다원가, 사다함가, 아라한가, 아라한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꽃이든지 열매든지 일리평등에 흐르는 것을 이라고 하고 그것이 꽃이 지고 열매가 맺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이 십향품쯤 되면은 풋내 나는 가을쯤은 됩니다. 그죠? 먹을만한 건 아니고 먹을만한 건 아니고 먹을만하다라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됩니까? 십지품으로 넘어가야 수행자의 십지품 넘어가야 이제 환하기 때문에 기뻐서 환영하기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환하기 때문에 환이지 그러라 하죠. 번뇌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잡번뇌가 육식으로 흐르는 번뇌는 이제 다 떨어지죠. 그리고 지식적으로 알기는 하는데 믿지를 안 하면은 삿된 소견이 돋아나 버리죠. 그렇게 마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 뭐 우리가 부러워할 것까지는 없어요. 자 여기서 갑피를 하는 까닭 이 하나 하나 나왔을 때 그 의미 심장하게 순서 보세요. 방강하고 삼매 들고 갑피 내리고 금강경 설에 나온 것도 그렇잖아요. 입사위 대성 왜 사위 대성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느냐부터 해가지고 아 중은 청정하게 살아야 된다고 무소유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에서 도시에서 부유하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입사위 대성 글씨 근데 적당하게 뜯어먹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다리 아파서 가기 힘들거든. 입사위 대성 글식 했고 어기 성중 차제 거리 여법하게 계율에 맞춰가지고 욕심난다고 이 집 저 집 막 중구난방을 흩어지는 거야. 아시가 줄 쪽 서가지고 줄 섰단 자체가 그 차례를 넘지 않고 분수를 넘지 않고 계율 청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유의적인 욕심이 다 떨어졌다는 거지. 한지 본처 어디에 아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 딱 돌아와서 할 만한 자리에 항상 주하고 있다. 한지 본처 반사흘 밥 먹을 때 밥이나 딱 먹고 수의발 그리고 제각 씻고 닦고 세족이 부자이자 발 씻고 자리 펴고 고요히 부자의 자리 펴고 앉았다. 가부좌 틀고 앉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삼매 든 거죠. 거기서부터 적종자기 일어나서 부처님 희유하십니다. 제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실랍니까? 그래 가르쳐 줄게. 부주색 보시해라. 너는 집착이 너무 심하잖아. 그냥 눈곱 좀 떼고 보시 좀 잘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딱 터뜨렸다는 건 뭡니까? 서로 지혜로 이렇게 견줘서 분간할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하안경도 서라는 게 저 앞에서는 10주에서는 얼마나 강명이 쏟아집니까? 1만이라 하면은 10행에서는 100만이었죠. 100만. 그죠? 10행에는 어떻습니까? 100만 억. 그럼 그 뒤에 와가지고 100만억 나유타 앞으로는 더 벌어지겠죠. 막 나중에 아성지까지는 막 무릎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런 거는 원래 빛이 한 줄기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환경을 보면서 희한하고 공부하고 요즘 특히 공부하기 좋은 거는 저희한테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MRI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과학적인 발달된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공부하기 좋습니다. 아주 비유가 너무 좋고 그 2판 4판이 이해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초속 18km 달리는데 혜성이 갔다가 딱 이래가지고 착륙해버린다 이거죠. 초속 18km면 바람이거든. 야 거기다가 좁쌀 같은 게 하나가 딱 달라붙거든. 그걸 갖다가 맞추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 이래 눈이 이렇게 안근이 있으면 이걸 부진근이라 하잖아요. 부진근 떨붙자 해가지고 이 눈만 있어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눈에 붙어있는 성의근이 있죠. 수성한
성의건 부진건 능력할 때 다 배웠죠. 그래 뭐라 제가 이게 실패한 거 하다 다른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랬대. 이 아주 강의를 거칠게 해버려야지 잠이 확 깨. 이 눈가림만 있다 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따라 뭐가 붙어 있어야 됩니까? 시신경 그죠? 시신경 그게 뇌하고 뭐 연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경이 뭡니까? 신경이 신이 뭡니까? 정이 펼쳐져서 가는 길 아닙니까? 정신 우리 마음이 정신을 의식을 뭉치면 정이라고 펼치면 뭐랍니까? 신이라 하잖아요. 그죠? 뭐 신명난다 하잖아요. 신명난다 할 때 이 신이 이 눈이 이게 고기 덩어리만 있어가지고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정신하고 연결되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경 아닙니까? 신경. 아니, 내가 의학을 몰라서 그렇나. 그래가 어떻게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이거 뭐 뉴런인가 뭐 신경 돌기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뇌하고 막 연결을 막 이런 중추신경 막 연결돼가 있겠지 저 자기끼리. 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경까지도 신경 이후에 거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가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이 먹고 싶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 먹고가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본다는 자체가 너무 신비롭고 듣는다는 것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여기 기마 고막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신경이 정신과 고기 덩어리가 그죠? 보이는 것과 흔적 없는 것과 흔적 있는 것이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의 신비로움이 이 함경이나 이런 데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게 뭐 잡지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길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근본을 품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해양을 해라. 이까지 왔습니다. 그죠? 제대로 이해해라. 실천해라. 해양해라. 그러면서 공덕을 쌓는 것은 그 근본은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떠한 믿음? 자기 존재가 부처님과 동등해서 이 판의 진리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